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3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차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사는 부차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이곳의 학살의 주범은 러시아라고 합니다. 체르니우 지역입니다. 버려진 러시아의 장비가 보입니다. 하르키우에서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지음 지역에서 13km에 달하는 대규모 러시아군 행렬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이지음으로 직결 중이라고 합니다. 각종 탱크와 APC, 포대가 관측되었습니다. 이지음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한 차례 전투를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합니다. 포파스나입니다. 이들은 체첸군인데요. 이들은 여기서도 틱톡을 찍으며 자신의 무용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체첸군은 이곳에서 전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차기를 발사하고 무차별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게 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시장으로 이바시첸코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요. 이바시첸코에 의하면 5월 9일에 마리우폴에서 전생행사 퍼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도심지의 잔해와 시신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러시아군에게 하달받았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 텔레그램에 의하면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로 진격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대해 환호를 하고 격려를 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러시아군에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14 기계화 여단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MLRS와 포격을 통하여 러시아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트럭에 기관총을 싣고 사격을 가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은 드론의 활약도 엄청납니다. 드론에 폭탄 등을 싣고 폭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미래전에서는 드론을 통한 전투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많은 독일 장비들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따르면 크렘린이 전쟁 범죄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마리우폴에서는 이동식 화장터 13개가 운영되어 민간인 시신을 화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여름에 나토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이미 나토 가입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나 스웨덴은 6월까지 나토 가입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경우 1년 안에 나토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미국, 나토 무기 수속 행렬이 보이면 그곳을 군사 목표물로 삼고 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4월 14일부터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문화도 바꿔버렸습니다.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를 버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